베트남 정부가 국가적 주도하에 한국 기업을 공격했다는 사실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국의 포스코와 베트남의 포스코 호화팟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안 그래도 베트남 정부는 그동안 자국에 많은 도움을 준 한국 기업들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모습을 자주 보여 글로벌 밉상이라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자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한 포스코가 오랜 노력의 결실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자 사촌이 땅이라도 산 것처럼 배가 아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급작스레 호화팟의 실적 악화 소식이 알려지며 상황이 급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호화팟의 대규모 자본을 투입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호화팟 실적 악화 소식이 들리자마자 불이 나게 호화팟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외국 자본이 빠르게 빠져나가며 호화팟 주가는 사상 최악으로 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비록 더러운 방법이긴 했지만 성장일로를 걷고 있던 베트남 호화팟이 갑자기 주저앉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으뜸 뉴스, 으뜸왕에서 한번 제대로 털어보겠습니다. 지난해 한국 기업의 백신을 구걸하던 베트남이 최근 한국을 공격하는 양아치 짓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공식 수교를 맺기 이전부터 자국에 진출해 있던 포스코의 기술을 훔쳤을 뿐 아니라 자국에서 사용되는 원자재를 호화팟에서만 조달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관련법을 바꿔놓는 등의 교묘한 술수를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포스코가 건설해준 인프라가 한두 개가 아닌데도 이 같은 술수를 부리는 것을 두고 세계 많은 국가들은 염치 없는 나라가 드디어 민낯을 드러냈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혜택은 생각하지 않고 현재 포스코가 벌어들이는 수익에만 눈독을 들인 베트남은 결국 포스코의 기술을 분석해 자국 철강 기업에 빼돌리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호화팟 그룹 역시 당시 베트남 정부의 수혜를 입었던 기업 중 하나였는데요. 호화팟은 그 중에서도 특히 급속도로 성장하며 두각을 나타냈고 결국 세계 철강 기업 15위라는 베트남의 국민 기업으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베트남 국민들은 호화팟을 베트남의 포스코라고 칭송하며 영웅적인 기업으로 받들어 모시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호화팟은 시가총액 110억 달러로 자국 내 상장 기업 중 4위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했고 철강 가격이 상승한 올해에는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의 실적 증가를 기록하기도 했으니 실로 영웅적인 성장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모렴치한 짓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정부와 호화팟은 다음 단계로 뻗어가기 위해 기생충처럼 발맞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호화팟이 철강 기업으로 선전하려면 이미 시장을 선점한 포스코를 이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베트남 정부는 포스코를 강제로 억누름과 동시에 대놓고 호화팟 키우기에 돌입했는데요. 그 일환으로 자국 내 원자재는 호화팟에서만 조달하도록 하고 포스코에는 대대적인 세금 부과까지 단행했습니다. 그동안 포스코에 주어졌던 세금 혜택 부분을 전면 철폐하고 이제껏 부과하지 않았던 세금까지 일괄 부과하고 나선 것입니다. 실제로 베트남은 포스코에 300억 규모의 세금 폭탄을 떠안겨 관계자들을 당혹시키고 있습니다. 부과되는 세금 규모가 작지 않은 만큼 자금을 마련하려면 생산과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의 공분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간 포스코가 베트남에서 펼친 선한 영향력이 완전히 배신당한 것이기 때문이었는데요. 포스코는 한국과 베트남의 양국 간 외교관계가 정식으로 수립되기도 전에 베트남에 진출했습니다. 일찌감치 젊은 베트남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하노이에 사무소를 세워 시장 선점에 나선 것인데요. 이는 국내의 다른 대기업들에 비해서도 수년씩 앞선 행보로 당시 포스코의 선견 지명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후 베트남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포스코는 베트남의 제철소와 고속도로, 하수처리장과 같은 다양한 기반 인프라를 부랴부랴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베트남 내에서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며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주고 한국으로의 유학비까지 지원해주며 후진 양성에까지 상당한 공을 들였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포스코는 베트남의 노후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빈민층을 위해 무상으로 집을 지어주는 등의 활동도 했는데요. 이는 기업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그럴듯한 모양새만 갖춘 것이 아니라 현지의 환경과 기후 조건까지 고려한 정교한 스틸 공법을 활용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삶의 질 상승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노력은 국제사회에서도 호평을 받아 UN 보고서 CRS의 우수 사례로 실리기도 했는데요. 포스코가 열악한 생활 인프라로 힘든 환경
환경에 노출되어 있던 베트남 주민들을 위해 실로 구체적이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입니다. 이 덕분에 베트남 내 포스코의 인지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으며 베트남 국민들은 포스코를 향해 고맙다는 인사를 쏟아내곤 했었죠. 오늘날 베트남의 포스코라는 별칭을 얻을 수 있었던 데는 베트남이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게 도와준 한국 기업들이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철강 수요의 증가는 경제 발전과 연관이 깊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나라가 급속한 경제 발전을 하게 되면 사회 기반 시설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것은 철강 수요를 급증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다시 말해 베트남이 오늘날과 같은 성장을 하지 못했다면 호화팟의 성장 또한 어려울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베트남의 성장 뒤에는 한국 기업들의 기여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호화팟이 한국을 비난하고 한국 기업을 짓밟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국 정부의 행태와 다르지 않은 배은망덕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당국의 염치 없는 지세도 불구하고 세계 철강 기업 15위 안에 이름을 올리며 승승장구하던 호화팟이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호화팟이 오늘날의 성과를 이룬 것은 포스코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괜히 꼼수를 부리며 한국 포스코 지사를 강제 인수했다. 한국이 숨겨놓은 함정에 빠져 초토화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호화팟은 현재 막대한 부채를 끌어안게 되어 다시금 포스코의 기술 이전을 해달라며 무릎 꿇고 빌고 있는데요. 상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까지 확실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베트남 정부가 포스코에 세금 폭탄을 던진 사건보다 더욱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영웅놀이에 심취해 아나무인의 태도를 취하고 있던 호화팟이었는데요. 베트남 정부가 포스코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자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간 호화팟은 급기야 한국에 대한 저격까지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 자신들이 있기까지 다양한 도움을 준 한국을 비난하는 것은 물론 자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철강 기업들을 이기고 동아시아를 시작으로 세계 최강의 철강 기업이 되겠다는 선언을 하고 나선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 같은 발언이 심각한 경영 악화로 매각된 포스코의 자회사 포스코 SSB나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음이 확인되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포스코 SSB나는 베트남의 제멋대로식 정책으로 심각한 경영 악화로 매각되었는데요. 이 포스코의 베트남 자회사로 호화팟이 낼름 인수했습니다. 포스코의 기술과 설비를 이용하기 위해서였죠. 이 같은 소식에 베트남 현지에서는 인프라 건설을 빌미로 베트남의 고열을 빨아먹던 포스코를 호화팟이 무찔렀다는 어이없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껏 포스코가 베트남을 위해 진행했던 무수히 많은 사회공헌 사업이 무색해지는 주장인데요. 세계 많은 나라들은 베트남 국민들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은혜를 모르는 것은 베트남 정부만이 아니었다. 후한무치한 것은 베트남인들의 민족성이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베트남 내에서는 호화팟의 포스코 자회사 인수를 놓고 마치 자신들이 한국을 이기기라도 한 양 의기양양한 분위기였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호화팟은 포스코 SSB나의 생산 라인을 인수한 직후 이를 통해 자신들이 크게 성공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장담을 하며 떵떵거렸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 예상과는 다른 급격한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호기롭게 인수를 하긴 했는데 이를 활용하고 가동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즉 능력도 안 되면서 욕심만 부렸던 것인데요. 이로 인해 호화팟은 전년 대비 이익률이 80% 이상 급감하는 치욕을 맛봐야만 했습니다. 해당 사태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호화팟이 그간 성장만을 부르짖으며 문어발식 확장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외적 성장을 위해 무분별한 확장을 해온 탓에 내실을 다질 틈이 없었고 그로 인해 어마어마한 부채가 쌓이게 된 것이지요. 기업 활동에서 일정 비율의 부채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 규모가 막대한 데다 실적까지 급감하고 이 때문에 투자자들까지 빠져나가게 되자 호화팟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더욱이 사태를 해결할 자체적인 능력조차 갖추지 못해 더욱 심각한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결국 다급해진 호화팟은 포스코의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신들이 생산 라인을 인수했으니 그에 대한 기술 이전을 해달라는 것인데요. 와, 이건 진짜 중국도 울고 갈 뻔뻔함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억지에 가까운데요.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 여론은 호화팟의 억지가 도를 넘었다. 뻔뻔한 민족성을 순위 매기면 베트남이 단연 1위를 차지할 것이라며 호화팟의 몰상식한 행태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가 기술 이전을 해줄 의무는 전혀 없으며 호의를 기대한다면 그간의 행태에 대해 엎드려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니냐는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포스코는 아직까지 분명한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호화팟의 억지의 비난도 동조도 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을 일관하는 모습입니다.
한편으로는 베트남 내에서 이루어지던 철강 생산을 남미를 비롯한 다른 나라로 조금씩 이전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조금씩 베트남 비중을 줄이기 시작한 것인데요. 과거와 달리 저임금의 메리트까지 잃어버리고 있는 베트남의 상황과 자국 기업 정부할 것 없이 한국 기업을 호구로 보는 베트남인들의 뻔뻔한 태도에 이전 비용이 들더라도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베트남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차후로도 현지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이 철수를 결정할 텐데요. 인과응보라는 말을 그들에게 전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으뜸뉴스 으뜸왕 오늘은 이만 마칩니다.